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S9000 프레스티지만큼 깔끔한 우리 박병찬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어제 시장 정리하면서 또 오늘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네. 면도를 근데 매일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는 필립스 면도기 쓰신 모양이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필립스 면도기 또 쓰신다고 하시네요. 네. 네. 필립스 대부분 필립스지 뭐 필립스 아니죠? 지레탄이 네. 필립스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시장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미국 시장은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주 내내 등락이 있었고요. 파월 청문회 전후로 인해서 3일 반등을 줬습니다. 3일 동안 급반등하다 보니까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등락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계속 올라서 82달러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달러 인덱스는 살짝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94.9. 그러다 보니까 원화도 1186원까지 약간 하향 안정화되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약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뭐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시장이 이제 뭐 불확실성이 끝났다 이런 부분보다는 연준의 발언들은 항상 시장이 불안해하면 좀 달래고 시장이 흥분하면 좀 일침을 주면서 이렇게 좀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표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언급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제 CPI 발표가 있었는데 7.0%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수준으로 나왔고요. 그렇죠. 5월에 4.7%였어요.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어 CPI는 5.5%로 5월에 3.4%에서 또 계속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컨센서스 수준이었고 그리고 파월 그리고 연준에서 이 지표를 보고 어떻게 가이드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시장의 관심이었는데 이미 먼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 상승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97%, 테슬라가 3.9%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6%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얘기 들으면서 두 가지만 좀 추가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상 그 달러인덱스 즉 환율과 국제 수익률을 빨간 글씨로 해서 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금도 제가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참고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금이 좀 $1,800 온수당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러고 있는데 요즘에 약간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걸 빼지 않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금이 본격적으로 오르면 그건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잊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금이 올라요 지금?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아저씨가 금괴 막 사들여서 그런 거 아니야? 어스템 다 찾았더만 다 찾았답니다. 네, 다 찾았다고 합니다. 아, 그 뭡니까 네. 아버님? 그 욕심에 그거 참. 가족 파탄 나고 그거. 회사 파탄 나고 주주들 다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뭐 그냥 그 큰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먹자는데 별 문제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순간에 정상적인 사고를 못했겠죠. 이 순간.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얘기하면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이제 상담하시러 오신 분들도 있고 전화도 네. 받고 그렇게 하는데 댓글 가끔 보면 댓글에도 그렇고요. 우리 국내 시장 설명을 하는 시간에 미국 시장 설명이 많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황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시황 안에서 뉴스를 보고 섹터를 판단하고 그리고 종목을 보고 거기서 이제 투자 전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흐름하고 우리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같이 설명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미국 시장의 동향이 있어야지만 메쿠리 시황을 보고 그리고 섹터 분위기를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5% 상승을 해서 2972포인트, 코스닥이 2.21% 상승해서 991포인트. 거의 전 종목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이 바뀌었죠. 개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하루에 1조 7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는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6600억 정도 기관이 매수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특이한 것은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데 외국인들이 연초에 시장이 하라 그럴 때 반도체 위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어제는 화학과 금융주를 매수를 했고요.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는 국내 기관들이 매수를 했다는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네.
태양광과 수소 테마가 강세를 보였고요. 2차 전지 생산, 소재, 장비 전체적으로 동반해서 상승하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ABL 바이오가 라이센스 아웃 성공을 한 뉴스가 나오면서 네. 면역 항암제 테마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일종가 그 같은데. 예,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때문에 건설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면세점이 약세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 변동성 우려의 요인들이 부분적으로 해소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줬어요. 그러나 미국의 유동성 긴축은 이미 시작되었고 시기와 속도의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면 선반영하면서 하락했다가 또 반등을 하면서 약간 안정화됐다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끝난 거냐 그게 아니고 또다시 우려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금리 인상을 하고 또 양적 기축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또다시 하락했다가 반등하라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시장이 계속 이어진다. 즉 추세적으로 이제 저점 찍었으니까 올라간다. 또 고점 찍었으니까 계속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장은 미래의 악재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 시장은 매크로 시황보다도 1월에는 수급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1월 들어서 내내 얘기하는 게 네. 오스트 임플란트와 LGN 솔루션 아까 뉴스함에도 말씀 주셨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수급이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고서들을 보면 뭐 저는 그런 내용을 써오지는 않았지만 LGN 솔루션이 상장되는 27일 즈음에서 우리나라 대형주들 그동안에 눌렸던 대형주들을 사야 되지 않겠냐 이런 보고서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엄청 지금 이 수급이 우리 시장 영향을 굉장히 크게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특히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 때 이제 포지션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파생상품과 연관된 대형주들의 수급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연속해서 매수를 1월 달을 들어서 해주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가장 관심입니다. 우리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지만 미국 시장이 불확실성에 의해서 변동성이 크게 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여기서 지난 11월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와 그리고 환율 1200원 전후에서 움직임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보면서 시장을 보자는 10원, 거죠. 10원 떨어졌던데. 예, 지금 이제 1205원에서 지금 떨어졌으니까 좀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1910원? 네. 118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예, 꽤 떨어진 네. 거죠. 1900원이 아니죠. 1180. 1900원이 1900원. 큰일 나요. 어휴, 터키입니다. 터키. 자 그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뭐 연말 저 이번 달 말 지나서는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반등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고 또 LGN 솔루션이 시가총액 3위로 진입을 해서 2위까지 진입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LGN 솔루션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부침이 심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사실 이런 시황 속에서는 종목을 보고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은 실적 시즌이니까 개별 기업의 실적 중심으로 가져가자. 그리고 저도 직접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요. 개별 종목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요즘 좋아요. 지난번에 하락을 할 때도요. 지난주에도 네. 하락을 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바탕으로 가는 종목들은 여전히 제갈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서 자기 종목의 실적을 믿고 가는 종목이 있다면 믿을 건 실적밖에 없지. 예, 예, 그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 몇 가지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과 연관되어서는 매크로 시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이슈를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섹터에서 지금 흐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까 포스코 뭐 시간이 많지 아침에 시간이 많지 않지만 포스코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가 왜 그만큼 실적을 내면서도 주가가 이렇게 반영을 못하느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는 그냥 조선시대였는데 네. 그 당시에 미국은 카네기가 이제 철강에 이제 뭐라 할까요? 호황기를 누렸고 그렇죠. 에디슨이 뭐 모토 에디슨 창립을 했고 에디슨 모토 창립을 했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요. 그런 시절이 지났고 우리는 그때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 다음에 철강이 호황이었던 국가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었지 않습니까? 신일본제철. 신일본 네, 신일본제철. 네. 엄청나게 호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70년대 지나고 80년대 지나고 나서 제가 근무했던 증권사 입사해서 해서 있었던 이 1990년 말과 2000년 초에 우리나라의 포스코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일본을 누른다, 앞선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중화합 소위 대규모 장치 산업들이 중국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조선도 우리를 앞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고 중국이 또 중국에서 이제는 뭐 베트남으로 간다,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시황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이 산업의 국가적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다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빨리 먼저 간 국가에서는 더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들면서 환경 유해 산업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뒤에 따로 자꾸 넘겨주는 맞아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외람되게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우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성장할 산업을 계속 보고 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많이 할 거, 더 성장할 거 이걸 보고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항상 주식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시장 이슈를 말씀드리면 시장 이슈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내가 어떤 섹터에서 그러면 어디가 지금 돈이 더 들어오고 어떤 네. 섹터가 더 성장할 것이냐 때문에 시장 이슈를 자꾸 말씀드린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도 계속 있는데 OLED의 대규모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2분기에 시행을 하면서 3분기에 이제 수주를 줄 거다 이런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관건이 뭐냐? 애플이 수주를 주냐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거 근데 아마 이게 뉴스 플로우에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들끼리 뭐 뭐라 그러죠? 서로 이제 뭐 지키는 얘기하지 않는 뭐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애플 예. 그래서 애플 물량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받기 시작을 하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수주를 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은 어디죠? LG 걸로 받나요? 애플이? 아니, 아니요, 저 이제 뭐냐면은 이제 패널이 다른데요. 그 밑에 네. 제가 써놨는데요. 새롭게 요번에 받는 OLED 패널은 예, 그 터치 스크린 패널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는 새로운 패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의 OLED 패널. 삼성에서 가잖아요. 예, 삼성에서 갑니다. 아, 이미 LG 거는요 대화면 있죠, 대화면 큰 거. 네. 이걸 LG 걸 쓰고요. 스마트폰용은 네. 삼성 디스플레이 걸 쓰거든요. 근데 이제 신규로 애플이 다음 거에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특히 OLED 패널을 쓰느냐, 새로운 패널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이제 증설을 할 거냐 이제 이걸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하게 보냐면요. 삼성 디스플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OLED는 사실은 LG 디스플레이가 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주를 받게 애플에서 대규모 수주를 받게 되면 예. 우리나라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양축을 가져가면서 이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산업이 한때 또 호황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시장에서는 OLED 장비라든지 중요하게 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좀 여러분들이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국내 전장 부품업계 애플카 공급 막 진입 전에 총력을 기르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애플카가 뭐 2024년대에 출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직 컨셉하고 이런 수준인데 근데 시장에서는 항상 먼저 반영을 하니까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2021년 연말에 방한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거 뭐 대기업 위주로 만났을 거예요. 삼성이나 LG 만났을 건데 네.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루머들이 돌면서 중소형주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2024년이라면은 올해 연내에 선정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 부품업계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그런 뉴스가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카카오뱅크 매도 제시를 했습니다. 어제 카카오뱅크 올랐죠? 얘기 나오고 나서 올랐는데요. 기폭들. 골드만삭스는 예. 정말 잘 안 맞네. 항상 이제 골드만은 예. 예. 금이나 해. 근데 이제 그때 금도 틀렸었어요. 네. 금 맞죠? 양말이 해야지 양말.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우리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에 카뱅이 2,800조 아까 말씀하실 때 IPO 할 때 2,800조 최대 네. 흥행이었는데요. 지금 상장 이후에 최저가입니다. 시총이 23조로 내려왔고요. KB금융이 25조로 다시 1위 탈환을 좀 했습니다. 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카카오뱅크 처음 상장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카카오뱅크 시총이 다른 금융주들 뭐 몇 개 합친 것보다 더 크냐 이게 맞냐 안 맞냐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3%에서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어떤 분들은 야 카카오뱅크는 플랫폼인데 그걸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카카오뱅크가 잘못했다 또는 뭐 과대평가돼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어서 그쪽에 너무 과열 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나중에 규제 부분도 있고 또는 제도의 개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회라는 게 사실 사회라는 게 중심을 잡고 간다. 뭐 이런 부분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때 싶었어요. 그때 이제 그 토론을 제가 한번 했거든요. 예. 카카오뱅크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이게 양측이 있었어요. 네. 플랫폼으로 볼 거냐, 예. 뱅크로 볼 거냐. 그렇죠. 뱅크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 예. 근데 이제 강세론자들은 예. 뱅크 아니에요. 카카오 뱅크지만 카카오 예. 플랫폼으로 봐야 된다. 예. 그래서 계속 들어가서 뭐 거기서 근데 이제 일단은 뱅크로 보는 걸로 이제 되는 거죠. 이제 뭐 규제 이슈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어떤 분은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습니다. 카카오뱅크가 플랫폼 뱅크인데 플랫폼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기존의 뱅크 은행들도 이제 그 사업을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이 더 많이 생기면서 이제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는 카카오뱅크와 기존 은행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 지금 산업에 많은 부분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좀 고려를 항상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는 중국 12월 CPI 발표했는데 1.5% 그리고 PPI는 10.03%로 안정화됐어요. 중국은 11월 2.3%였고 PPI는 12.09%였는데 살짝 안정화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살짝 안정화됐다라는 부분은 다음 달에 한 번 더 보면은 미국이 어떻게 될지를 좀 반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하고 미국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PPI가 급하게 올라가면 중국 미국의 CPI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 다음 달에 한 번 더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우리나라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애플, 아마존, 구글이 우리나라의 그 미국에 있는 다이오드 벤처스라는 회사 와 합작으로 더 그린 코리아라는 것을 설립한 데서 3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태양광, 풍력,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 위해서 한 거예요. 돈을 모으죠 이런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서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근데 그래서 이걸 하긴 한 건데 네. 어떻든 간에 이 역량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살펴보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게 이제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금액이 뭐 작년 최대 뭐 이렇게 그렇죠. 뉴스를 한번 좀 네. 전해드린 것 같네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수혁 측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의 제3자 결제 허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세부 사용은 그리고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중요하게 보냐면 2021년 결제 기준으로 결제 금액을 봤더니 네이버가 36조 원에 됐다고 해요. 그다음 쿠팡, SSG, 배민 순이었는데 제3자 결제 허용이라는 게 이넷 결제 외에 안 되는 그 예, 안 됐었는데 예, 이제 얘를 30% 떼가는 거 그거 예, 예, 맞습니다. 안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지금 세부 사항은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깡패지 여기. 플랫폼 사업자들 완전 깡패지. 그걸 또 보는 거죠. 아, 우리 저 강의 저거 할 때도 애플 이런 결제랑 비싸. 아, 그래요. 그것도 구간이 있어. 자기네 마음이야. 아,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프로 뭐 이런 게 그 뚝 떨어지면 아 이게 결제 금액이니까 따로 이거야. 네. 대단합니다. 네. 네, 여덟 번째는 반도체 다음은 반도체 쇼티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기 강판과 희소금속의 공급난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 충분히 강판? 예, 요 밑에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지금 급속도로 가속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거기 핵심 소재가 필요한데 그리고 강판도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기차용 강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철 있지 않습니까? 철강회사에 규소를 첨가해서 전력 손실을 억제하는 전기차용 강판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강판이 지금 이제 부족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 강판을 만드는 데가 다행스럽게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전 세계 14개 기업뿐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부족해지면 결국은 전기차 만드는데 이제 강품 부족도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다 알다시피 구리, 니켈, 코발트, 리튬 이런 희소금속이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달라요? 저 내연기관차 강판이랑 전기차용 강판이랑 뭐가 다릅니까? 좀 더 이렇게 지금 이제 지금 얘기하잖아요. 전력, 왜냐하면 얘는 얘는 그 배터리가 들어가서 이제 무거워서 가볍게 가야 되잖아요. 가볍게 가잖아요. 그리고 그 내연기관이 휘발유보다도 전기다 보니까 훨씬 더 경량화 돼야 되고 전력 손실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소를 첨가해서 튼튼하면서도 하여튼 조금 가볍게 만드는 게 이제 핵심이군요.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또 관련된 희소금속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 얘기는 예전부터 알았던 거잖아요. 지금 LG에너솔루션도 우리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파나소닉은 그래서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거고, CATL도 리튬 대신 나트륨 대체를 하고 있고 뭐 내재화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산업이 앞으로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표현할까,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요. 예, 어떤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진입을 하느냐. 네.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선두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포스코가 잘한다는데, 포스코 강판. 아까 전기차용 강판이요. 우리나라가 선두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네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인도네시아도 보니까 뭐 광물 자원을 아예 이제 수출 안 한다고 뉴스 나왔더라고요. 이 광물 때문에 광물 전쟁 일어나지 않겠어요? 옛날 화폐도 이런 것처럼요. 미리미리 그 우리 좀 그런 걸 확보를 좀 그러니까 해놨어야 되는데 잘 해놨나 모르겠네요. 그 코미디 영화 룩 돈누거 거기 보면 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 점차 산업화되면서 그러니까 이 산업이 전기차나 이런 신사업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게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데요. 복잡하긴 한데 이것에 의해서 시비가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을까. 산업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전기 강판에 대해서 이제 모터 쪽에 들어가는 특수 이제 그 철 그거를 이제 전기 강판이라고 한다. 뭐 절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또 코일이요. 코일을 그러니까 이제 문짝 이런 거 말고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 라이선스 아웃이 있었던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제가 바이오를 설명드리고자 이 종목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오랜만에 라이선스 아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이선스 아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센스 아웃의 계약의 수익 인식은 개발 및 임상시험과 품목 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의 중단 또는 허가 실패 등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미 약품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밑에 하단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임상 시험과 품목 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변동한다는 얘기면 이걸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네. 임상 시험 할 때 얼마 주고 품목 할 때 얼마 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약 상대방은 사노피고요. 계약 물질은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 이중항체 물질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총 금액은 10.6억 달러니까 한 12.2조. 예예, 그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금은 이제 중요한 게 요걸 설명을 드리고서 제가 일부러 써왔습니다. 계약금이 7,500만 달러예요. 그럼 900억 정도 되죠. 이건 무조건 들어오는 거죠. 예, 이건 무조건 이번에. 들어오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단기 마일스톤이 4,500만 달러, 그다음에 기타 마일스톤이 9.4억 달러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 단기 마일스톤, 기타 마일스톤이 뭐냐면은 중간에 가면서 임상할 때 성공하면 예, 성공하면 그다음 주고, 그다음 성공하면 그다음 주고, 그다음에 뭐 품목 허가 받으면 주고, 상용화하면 주고 이렇게 해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 다쳐서 상업화가 됐다. 그러면 이제 로열티를 받고 그 순매출의 일부분 로열티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계약 지역은 전 세계이고 계약 종료는 특허권의 만료일까지인데 제가 부연 설명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센스 아웃이 우리 시장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고 그리고 주가 움직임이 엄청 크게 움직임을 줬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계약을 해놓고 1조가 넘는 계약이라고 해놓고 계약금 찔끔 조금 받고 그냥 말아버린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계약 해지가 된 경우도 많았어요. 한미약품은 그나마 돈을 좀 받았는데 나머지 조그만 애들은 진짜 조금 조금씩 받고 말아버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계약금이 전체 총 금액의 어느 정도 비중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총 금액이 10억 달러인데 네. 계약금이 10% 이상의 만약에 뭐 2억 달러이다. 이건 굉장히 높게 봐요. 그러니까 총 금액에 총 계약의 금액에 이거는 계약금을 500만이면 이거는 요거는 그냥 리저너블 할게. 리저너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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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받은 거예요. 예. 예, 예, 그 정도예요. 이게 굉장히 낮잖아요. 그럼 주가 움직이 전혀 반응이 없고 아 이거 하다가 이거 말겠지. 아우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의 계약금이 얼마큼 되느냐를 보는 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계약 지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전 세계로 하느냐, 아시아 지역만 하느냐, 유럽 지역만 하느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전 세계네요. 예. 이 계약 지역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전 세계로 가야 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마일스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단기 마일스톤이 4,500만 달러고 그 다음에 기타 마일스톤이 9억 달러. 전체는 전부 다 그냥 성공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계 단기마다 단기 마일스톤이 또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물론 어제 아주 오랜만에 이런 희소식이 들렸고 그래서 ABL 바이오가 어제 상한가 제가 마지막까지는 상한가까지 봤는데 어제 굉장히 네. 강하게 끝났어요. 그 영향을 주면서 다른 것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이 왜냐 오랜만이라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면 라이센스 아웃은 이런 개념이다. 네네네. 어떤 개념으로 이걸 봐야 그렇죠. 되냐 이렇게 설명을 좀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뒤에 많이 받는 걸 헤비테일이라 그래요. 헤비테일. 그 꼬리가 헤비하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공룡 꼬리처럼. 그러니까 이제 네. 헤비테일보다 앞에 많이 받는 걸 예, 예. 선호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헤비테일이라 그러고 예. 글로벌 제약사에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라이센스 아웃 하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이거 개발해서 내가 만들어야지. 근데 그렇죠. 딱 보니까 우리도 저런 거 하는데 젊어봐라. 계속 예. 해서 예. 이걸 무용화 시키는 그런 전략을 굉장히 많이 써요. 시장 진입을 못하게 네, 하기 네, 위해서. 네. 자기는 다 알아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계약금의 비중이 얼마냐, 단기 마일스톤 얼마큼 주느냐, 계약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알겠습니다.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아침도 우리 마켓인사이드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 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